2017 전국 충계 럭비 리그전 중등부 4강전 그 두 번째 경기가 잠시 뒤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천영우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사명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4강전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경기에 앞서 양 학교의 교가가 지금 재창되고 있습니다. 제주 NLCS와 연수중학교, 연수중학교와 제주 NLCS. 일단 이전 경기 4강전 첫 번째 경기에서 4대부중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잘 쫓아갔는데 예, 그걸 역부족이었어요. 예. 예. 많은 스코어 차로 예, 그 4대부중이 이겼습니다. 예. 자, 양 팀의 경기가 아무래도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전력 차이가 조금은 드러나는 경기라고도 볼 수 있는 지금 연수중학교와 제주 NLCS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수중학교가 예, 그 지난 그 전지훈련을 통해서 예, 많은 성장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제주 NLCS가 이렇게 못하는 팀은 아닙니다. 예. 제주 NLCS 선수들이 나름대로는 또 그 준비를 잘 했거든요.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금 그 연수중학교가 유리해 있다고는 보지만 경기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중등부 경기다 보니까 그날 그날 이 선수들의 팀워크 분위기를 또 좌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또 바람이 또 좀 더 많이 불고 있어서 예. 바람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이용하느냐에 따라 또 경기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파란색 줄무늬의 제주 NLCS의 교과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연수중학교 이제 전통의 강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지난해부터 이렇게 준비 잘해서 지금 그 저학년들로 지난해 준비했고요. 올해 그 선수들이 성장해서 지금 3학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중등부다 보니까 이 또 학년 차이, 이 한 해 한 해 차이가 또 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한 그 중학생 선수들은 그 한 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부터 한국 럭비를 그 시작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1년을 더한다는 거는 큰 그 기량차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이제 초등학생에서 럭비를 시작하는 문화는 아직 대한민국에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중학교부터 이제 선수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또 중학교 때부터 오랜 시간 럭비를 한다면 국가대표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학교 때 그 시작하는 선수들이 그래도 볼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건 그 좀 그 다 고등학교 때 시작한 선수들보다는 좀 낫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중등부 선수들 물론 승패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충계 리그전이고 어떻게 본다면 3학년 졸업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1학년들과 또 호흡을 맞춰보는 그런 대회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그 시즌을 시작하는 대회니까요. 예. 네,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대회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가장 전통 있는 대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를 어떻게 그 겨울에 준비한 날을 지금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평가 지표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제주 NLCS 선수 선발 명단입니다. 풀업 김성훈, 후커 이승원, 풀업 유창호, 로크 김현성, 로크 김현진, 스크럼하프 최성빈, SO 정재웅, 그리고 윙 양성원, 센터백 김진우, 그리고 센터백 김훈서, 윙 정성원, 그리고 풀백의 허준영 선수가 선발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이에 맞대응하는 연수중학교 선발 명단입니다. 풀업 김태진, 후커 김민호, 풀업 강경욱, 로크 문익환, 로크 조주성, 스크럼하프 원영아, SO 유준상, 윙 김민태, 윙 김원빈, 센터백 김태현, 센터백 이응민, 그리고 풀백 한다위 선수입니다. 자, 이 15인제 럭비다 보니까 또 이 아주 작전이 중요한데 중등부는 또 12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그 포드에서 6, 7, 8번이 없이 네. 네, 포드 5, 백 7으로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한국만에서 하는 그 한국만의 경기 규칙 되겠습니다. 네. 제주 NLCS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킥오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번의 최성빈 선수가 예, 킥오프를 자, 진행했고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예. 공이 높게 떴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그 턴오버에서 예, 지금 제주 NLCS 선수들이 예, 네. 볼을 잡았고요. 아, 넘어져야 되는데 못 넘어져서 예, 몰이 돼서 그렇죠. 예, 연수중학교에서 예, 가져갔습니다. 연수중학교는 효과적인 수비를 했고요. 네. 예, 제주 NLCS는 그 공격권을 하나 잃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일단 킥오프를 본인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 찬스를 살려서 또 선취 득점이 지금 제주 NLCS에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근데
그렇죠? 어? 아 지금 제주 NLC 공이네요. 제주 NLCS의 공을 명했습니다. 예. 제주 NLCS 어, 공격권 가져가서 아 예 진행하고 있고 심판은 네. 몰이라고 판정하지 않고 그냥 파일업이라고 판정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 오른쪽 돌파 빠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됐고요? 다시 한번 어, 제주 NLCS 선수들이 그 경기를 하면서 많이 지금 성장한 걸 보여지는데 그렇죠.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네. 파워맨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인골 앞까지 갔어요. 네. 지금 계속 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던지게 됩니다. 그렇죠. 왼쪽 사이드 그리고 가운데 돌파. 아, 트라이 됐는데요. 트라이 여부를 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라이 성공시키는 제주 NLCS입니다. 예, 지금 두 번에 김진우 선수죠. 김진우 선수가 예 트라이 성공했습니다. 자 김진우 선수가 일단 이 찬스를 살려서 트라이를 성공시키면서 지금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온 이 학부모님들에게 아주 큰 미소를 지어주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고요. 지금 키카는 8번에 어, 양성원 선수가 키카인 것 같습니다. 건보는 킥은 지금 최성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아 지금 이 다시 한번 트라이 장면. 완벽하게 본인들의 돌파를 성공시켰습니다. 볼이 빨리 빠져나왔던 그 타이밍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 빈틈을 보고 예, 정확하게 트라이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많은 선수들을 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났었던 그 공간을 잘 활용했던 김진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6번에 아, 최성빈 선수가 킥 준비하겠군요. 그렇죠. 컨버전 킥. 중등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 경기로 예정되어 있는 대학부와는 또 사뭇 다른 컨버전 킥의 긴장감이 있어요. 네, 성공했고요. 성공시킵니다. 7점 앞서갑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제주 NLCS 아주 산뜻한 출발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경기를 지금 그 제주 NLCS 선수가 그 바람을 등지고 싸우면서 효과적으로 지금 잘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연수중학교 어떻게 반격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동계훈련 지나고 첫 대회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스타트가 좋게 끊어준다면 제주 NLCS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주 NLCS 선수 이제 곧 그 5월 말에 6월 초에 그 소년체육대가 있거든요. 예. 그때까지 쭉 연결해서 아 이걸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네요. 지금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 NLCS 오 돌파했어요. 다 돌파에 성공합니다. 어. 지금 태클이 들어왔고 그래도 공격권을 예. 유지하고 있는 제주 NLCS예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지난번 경기보다 예, 좀 더 그 성장한 모습 볼 수 있고 그렇죠. 예 김성훈 선수 볼 잘 캐리해서 갖고 아 턴오버 했군요. 턴오버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연수중학교가 어떤 동계훈련 때 플레이를 연습했는지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 퀵플레이 진행했고요. 연수중학교 아 여기서 예. 턴오버를 허용하고 맙니다. 아깝게 지금 김원빈 선수가 볼을 놓친 걸로 보이는데요. 이 확실히 공을 캐치하는 이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던져 잘 잡아야 뛸 수 있는데 네. 그 달린다는 생각부터 뭐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에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빨리 진행하는 거 보니까 김민태 선수가 놓고 냈는데 빨리 진행하는 걸 그 연수중학교는 예. 빨리 진행하자라는 것이 팀의 하나의 그 전략인 것 같습니다. 퀵플레이 자체를 지금 준비했다는 듯이 움직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 연수중학교 턴오버에 성공시킵니다. 예, 던지면 돼요. 오른쪽 측면으로 아 지금도 조금 아쉬운 패스 미스인데요. 그렇죠. 지금 가트변 선수끼리 자,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되지 못했습니다. 예. 러크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볼을 확보해야 되는데 또 턴오버 됐어요. 지금. 제주 NLCS가 예. 볼을 끝까지 간수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자 지금 뒤에가 몇으니까 빨리 볼 빼서 차야 됩니다. 뒤쪽으로 야, 다시 한번 풀업으로 활용해 봅니다. 네. 김성훈 선수가 볼 캐리가 좋네요. 네. 자 태클 됐고요. 네. 태클. 자, 다시 한번 럭 상황. 럭 됐고요. 볼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성훈 활용해 봅니다. 네. 일단은 네. 볼 안정적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어, 아 하지만 여기서 턴오버. 연수중학교가 공을 주인이 됩니다. 자 왼쪽으로 빼야 돼요. 그렇죠. 아 태클 됐고 나쁘지 않아요. 살아있고 볼은 자 연수중학교도 지금 그렇죠. 전진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붙어줘야 됩니다.
아, 또 턴오버. 아, 여기서 다시 한번 턴오버. 야, 팀의 턴오버 횟수가 많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양성원입니다. 예. 양성원의 트라이 성공. 트라이 성공. 예. 윙을 보고 있는 양성원 선수가 예, 빠르네요. 예. 그런데 실수를 놓치지 않고 트라이까지 예,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센터라인에서 약 5차례 턴오버가 주고받았는데 결국에는 양성원은 본인이 스스로 직접 해결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양성원 선수가 그 마지막까지 의지를 갖고 트라이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주 NCS도 트라이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연수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지금 턴오버 자체를 좀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학교 선수들이라서 그런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네. 초반이라서 그래서 한 지금 6분 정도 흘렀는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가 잦아요. 그렇죠. 자, 이제 냉정하게 그 시합을 임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그렇죠. 그래야 서로 그 수준 높은 경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컨버전 킥을 성공시켰던 최성빈, 두 번째 컨버전 킥. 아, 지금은 예, 볼을 끝까지 보고 찰 필요가 있는데 이 트라이 장면 상대 빙 팀을 예, 예,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트라이 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저런 판단력 자체도 분명히 지금 양성원 선수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예, 마무리까지 하죠. 그렇죠. 점수는 12-0. 자, 어떻게 반격하나 보겠습니다. 연수중학교의 킥오프 찼고요. 네. 지금 바람이 잠시 또 멎은 상태입니다. 네, 자, 제주 NCS 우측에서 다시 한번 럭크. 럭크 됐고요. 공이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자, 태클 이루어졌고요. 다시 한번 럭크. 공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자, 스트럭처리 예. 예. 공격권을 연수중학교가 가져갑니다. 예, 연수중학교니까 상대가 수비 못하도록 방해했다라고 그렇죠. 서인수 심판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션으로 네, 페널티킥 선언했고 네. 라인아웃을 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칸 다윗 선수가 네. 터치를 낸다고 했는데 터치가 되지 났어요. 못했습니다. 나서 예, 킥으로 빠져나왔고 예, 괜찮습니다. 연수중학교 연수중학교는 센터 쪽. 예. 자, 볼 물러나. 다시 한번 럭크. 자, 던지면 됩니다. 지금 연수중학교는 두 번에 예. 그 김태현 선수가 예. 키 플레이어인데요. 예. 오늘 그 활약을 좀 기대해도 예. 될 만한 선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전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연수중학교. 예. 우측 측면에 노려봅니다. 지금 예. 여기서 다시 한번 턴오버. 연수중학교는 지금 그 6번에 그 원영화 선수가 예. 아주 그 영리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그 자 활약을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 가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개인 돌파를 예, 시도해봤던 연수중학교. 예, 그렇죠. 예, 김태현 선수 지금 예,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좌측에서 공을 계속해서 지금 간순화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하고 있고요. 근데 아 잘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그 제주 NCS 선수들이 네. 아주 수비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수비 라인을 아주 견고하게 잘 구성하고 있는 제주 NCS입니다. 예, 태클도 아주 뭐 견고하게 하고 있고요. 네. 예. 수비를 상당히 잘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야, 지금 한 해 만에 예. 한 해 만에 제주 NCS 선수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 지금 이번 경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 경기보다도 지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제주 NCS 선수입니다. 예. 자, 스크람은 연수중학교부터 진행을 하는데 네. 연수중학교 선수들이 지금 그 돌파구를 못 찾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그 제주 NCS 선수들이 그 수비를 견고하게 하니까 지금 틈을 못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는 좀 발이 빨랐고요. 네. 지금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연수중학교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센터 쪽에 개인 돌파를 시도해보는 연수중학교. 어, 럭크 지금 많이 전진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선수.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태클. 김범준 선수가 나갔어요. 네, 지금은 라인 나가서, 밖으로 예, 벗어났습니다. 김범준 선수가 나가서 라인아웃 제주
대해서 라인아웃을 투입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거리까지 오는데 전략이 연수중학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력의 느낌인데요. 예, 자 경쟁해야 됩니다. 제주 NLCS가 잡도록 경쟁 놔주면 안 되는데. 예. 제주 NLCS. 자 지금 연수중학교 퀵플레이입니다. 스트럭션을 풀었는데요. 자 우측에서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금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는데요. 양팀에 예, 양팀 다 노콘이 있었습니다. 예. 그 먼저 제주 NLCS에서 노콘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연수중학교에서 노콘이 일어나서 스크럼 투입권은 연수중학교에게 갔습니다. 네. 지금 라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연수중학교 입장에서는 반드시 트라이를 성공시켜야 되는 공간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2점 차로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 트라이 하나는 만회해야 예. 그다음 또 그 경기의 그 흐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워낙 지금 제주 NLCS 선수들이 수비가 좋아요. 네. 좋아요. 스크럼 볼 투입 네. 센터 쪽으로 자 패스웍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수중학교 다시 한번 럭크 길게 던지면 됩니다. 네, 볼 빠져나오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자, 빨라졌어요. 예, 자 빨랐다는 것은 좋은 찬스가 그렇죠. 온다는 거거든요. 왼쪽 측면으로 지금 수적으로는 자, 큰 차이가 없습니다. 2m 쪽 마지막 트라이 라인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픽앤고에서 트라이까지 성공했습니다. 예, 7번에 예. 유준상 선수죠. 선수가 예 마무리했네요. 자 지금. 그래도 연수중학교 입장에서는 이 5점이 아주 귀한 점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그 템포가 빨리 나오니까 예. 그 트라이까지 연결하는 모습 볼 수 있었거든요. 예. 예. 연수중학교 선수들은 지금처럼 빠른 템포의 공격을 진행해야 되고요. 지금 아, 그 제주 NLCS 선수 수비 잘하고 있다가 예. 예, 예 수비 잘하고 있다가 예. 하나 놓치니까 그냥 실점하네요. 여기서 예. 서로 볼을 주는 패스웍이 정말 부드럽게 잘 들어갔습니다. 7번 보이시죠? 예. 네, 바로 피킹고에서 상대 빈틈을 노리면서 득점까지 해냈습니다. 카드 다윗 선수가 컨버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트라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연습했고 또 어떻게 본다면 센터 쪽에서 측면으로 돌아 들어가는 이 트라이 루트를 정확하게 따라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아깝네요. 컨버전 킥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 연수중학교는 연수중학교 지금 함께 연수중학교의 어떤 그 패턴인데 네. 예, 지금 자기 패턴을 지금 찾고 있고 또 지금 제주 NLCS 선수들은 지금 그 수비 하나 실수 한 개 네. 그런 실점까지 되어버렸네요. 절 때 맞았습니다. 맞추는 것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예. 예. 이 프로 선수들도 맞추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진행하고요 킥오프는 제주 NLCS로 시작했습니다. 자 하고 있고요 잘 잡았습니다. 럭크 볼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연수중학교는 네 그 틈을 노려서 예 턴오버 됐네요. 턴오버 연수중학교가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 턴오버 됐습니다. 센터 쪽 지금 연수자는 예 연수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연수중학교는 방금 전 트라이 장면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인원이 많은데 차네요. 지금 4대 5대 2대 차네요. 자 일단 킥으로 공간을 열어봤습니다만 제주 NLCS가 공을 차죠. 가져갑니다. 그렇죠. 작은 선수의 강구요. 럭크 그렇죠. 오 잘 싸웠어요. 지금은 서포트 된 선수들이 좀 적었던 제주 NLCS입니다. 자 턴오버 했고요. 놓치지 않았던 연수중학교 길게 가야 됩니다. 길게 가야 됩니다. 하이테크래요. 높았어요. 네. 지금 자. 선수들이 서포트가 들어왔고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연수중학교. 자 칸다이 선수가 예 8번에 예 김민태 선수 줬는데. 예, 지금 다시 한번 턴오버. 지금은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제주. 자 타치까지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턴오버가 순간에 네 번 다섯 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이 유사한 장면이 경기 초반에도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누가 좋은가? 예. 다치 됐고요. 네. 그래서 볼 투입권은 연수중학교 갖겠습니다. 순식간에 몇 번 일어났어요. 그렇죠.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당황할 수 있을 때 한 명 키플레이어가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집중하느냐가 좋은 찬스를 그렇죠. 받는
중등부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실전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선수들이요. 예. 네.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연수중학교 곽철웅 코치는 왜 킥을 하느냐 지금 그 선수들에게 그렇죠. 자, 어? 아, 전개해, 전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바로 전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5대 2였는데 네. 찼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거. 선수들에게 그 당황하지 말고 전개할 것을 지금 예. 아, 이 상황이었군요. 태클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승원 선수가 그 놓치지 않고 볼 받고 예. 역습을 했어요. 선수들의 신발끈이 풀려 있는 관계로 지금 라인아웃 상황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 NCS 예, 스텝들이죠. 네, 지금 저희가 사전에 이제 객관적 전력 그리고 기존의 성적으로 봤을 때는 연수중학교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한 많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제주 NCS 이번 동계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예, 지금 그 제주 NCS는 지금 그 보통은 그 타지역에 가서 네.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209에 가서 예. 그 전지훈련 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는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교에서 같이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같이 그 훈련을 많이 하는 걸로 예,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지역별로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상업 볼 투입권은 제주 NCS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연수중학교가 볼을 쳤어요. 볼 투입에서 예, 터너머가 됐고 센터 쪽. 아, 아 지금은 패스웍 좋았습니다. 지금 좋았어요. 예, 돌파를 하면서 많은 공간을 확보했고 자, 빠른 선택. 한 번 더 더지 그렇죠. 자, 지금 자, 왼쪽 라인 계속해서 돌파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갔고요. 트라이 판정. 브라인드가 비었어요. 브라인드가. 자, 지금은 트라이로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볼 위에 넘어졌다고 그렇죠. 그 서인수 심판이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볼을 더 이상 그 발전하지 못하도록 볼 위에 가서 넘어졌다고 그렇죠. 판단했습니다. 아, 제주 NCS는 너무 좋은 기회를 하나 놓쳤네요. 그렇죠. 아주 잘했거든요. 오프로딩도 잘했고 이것까지 아, 잘했어요. 그렇죠. 잘했는데 마지막에 태클 했고 예, 거기에 저렇게 지금 7번에 예, 정재용 선수죠. 정재용 선수가 넘어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넘어졌어요. 일단 제주 NCS 아쉬운 트라이 기회를 놓쳤습니다만 지금 전개되는 과정에서 원핸드 패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게 패스웍이 잘 이루어지면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수중학교는 그 실점 실점한 걸 그 막았는데 예. 그 나중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참 그 주목되겠는데요. 네. 방금 전 장면이 지금 제주 NCS에게는 뼈 아플 수 있고 연수중학교 입장에선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칸다이 선수 잡았고요. 예. 자, 러크 볼이 빠져 나옵니다. 자, 계속 전개하죠. 센터 쪽.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연수중학교가 이제 그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걸 그렇죠.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연수중학교입니다. 네, 아주 그 라크 잘 만들었고요. 계속 자, 볼 놔야 되는데 그 NCS 선수 지금 라크인데 볼을 계속 네 그렇죠. 잡고 있었어요. 네. 나오면서 던져야 됩니다. 나오면서 연수중학교 그렇죠. 오히려 공간 확보가 지금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라크 계속 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패스웍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 제주 NLCS 선수들이요. 아주 수비 잘하고 있어요. 네. 빈 공간에 내어주지 않고 태클도 전진 자체를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러크. 지금 예. 연수중학교 선수들이 예. 아, 참네요. 킥으로써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어떤 이득도 얻지 못했다고 심판이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페널티킥을 그 전에 연수중학교한테 줬습니다. 자. 지금 연수중학교 선수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은 위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정도 되면 그 공간이 열려야 되는데 네. 공간이 안 열리니까 지금 그 당황했어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봐야 되겠고요. 지금 연수중학교는 지금 그
6번에 지금 원영화 선수가 그 볼 백업을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그 볼 백업해서 그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중등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잘 던졌고요. 라인아웃 된 상황. 경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전진할 나오면서,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나오면서 던지는 그렇죠. 아. 패스하기 마지막 마무리 패스가 안 좋아요. 네. 오른쪽 측면 공간 자, 열려 있습니다. 열렸어요. 지금은 본인이 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연수중학교. 자, 11번에 예, 그렇죠. 김원빈 선수 예, 잘했고요. 자, 지금 서포트도 조금 필요할 끝까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몰이고요. 예. 아, 지금. 제주 NLC의 선수들이 참 수비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김원빈 선수의 네? 판단이 네.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AR에 어선 레프리가 지금 그 펄 플레이가 있었다고 지금 예. 오승윤 AR이 이제 그 지금 서인수 심판에게 예. 펄 플레이가 있었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봐서는 예, 너무 높게 잡았다. 예, 지금 하이테크에 대한 언급이 지금 되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 보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네. 심판진들 간의 합의가 끝났고 네. 이제 선수들이 그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두 번에 예, 6번 선수가 지금 예, 파울 플레이를 했다. 네. 지금 김진우 선수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 보실까요? 예. 봤는데요. 예. 김원빈의 돌파 장면 이후에 예, 잘했어요. 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예. 장면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진우 선수가 파울 플레이를 범했다는 판정을 받았고 공격권을 아, 연수중학교가 가져갑니다. 아, 라인업 안 시키고 그냥 진행하네요. 네. 아무래도 준비 한 부분이 아닐까 본인들이 연습한 그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돌파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오. 아 오히려 좋아요. 좋아요. 네. 공격 수비 쪽에서 압박을 아주 잘 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제주 NLC였습니다. 네. 제주 NLC 선수들이요, 아주 뭐 그 프레셔가 있는 그런 수비를 하고 있어요. 예. 왼쪽 측면. 자, 그렇죠. 터져 나왔어요. 연수중학교 공간 침투 능력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8번에 예, 김민태 선수가 빠른데요. 잘 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확실히 윙 플레이를 맡고 있는 김민태와 김원빈 선수의 스피드가 분명히 살아 있는 연수중학교예요. 네, 살아 있는데 그 뭐죠? NCS 선수들이 네. 아주 효과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렇죠. 공간을 주지 않고 예. 잘 막고 있습니다, 지금. 라인아웃 경쟁해야 합니다. 제주 NCS의 라인아웃 상황 잘 잡았어요. 네, 잘 잡았고. 네. 아, 그렇죠. 지금 중등부 선수들 라인아웃 상황에서 전혀 실책이 양 팀 모두 없습니다. 지금 계속 그 퀵플레이 NLCS에서 그 업스트럭션이 나오는데 네. NLCS 선수는 굳이 저걸 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이 지금 그렇게 판정하면 빨리 빼야 되는데 그렇죠. 굳이 그 두 번씩이나 그걸 그 페널티킥을 당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김원빈입니다. 김원빈 오! 우측 측면에서 라인 클리어까지 김원빈 오! 직접 성공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김원빈의 트라이 성공. 예. 점수는 12-12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민 선수가 예. 트라이 성공했어요. 결국 말씀해 드렸다시피 지금 윙 플레이를 맡고 있는 김원빈과 김민태 두 선수의 컨디션이 분명히 좋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선수들이거든요. 예. 빠른 선수들인데 지금 그 제주 NLC에서 라인아웃을 잘 잡았어요. 네. 라인아웃을 잘 잡았으면 아까도 지금 똑같은 것 때문에 그 옵스트럭션으로 페널티킥을 그렇죠. 선언했거든요. 아까 그러면 그걸 재차할 필요가 없는데 그 볼을 빼서 전개했으면 지금 것처럼 실점당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렇죠. 어쨌든 김원빈의 스피드 김원빈, 예, 상대를 예 효과적으로 예 잘 막아냈습니다. 김원빈의 트라이 성공 점수 12-10 추격을 시작하는 연수중학교입니다. 김원빈 선수가 이전에도 지금 돌파 장면에서 빠른 스피드를 예. 보여줬고 결국엔 본인의 스피드로서 트라이를 만들어냅니다. 컨버전 킥 조금 각도가 어려운 각도였는데요. 아, 예, 좀 짧았네요. 네. 그러니까 저기는 그 방향은 맞았는데 아직은 예. 그렇죠. 어린 선수라서 좀 짧았습니다.
간다윗의 컨버전킥이 실패. 하지만 점수는 12대 12점 차가 됩니다. 예, 아무도 그, 누가 이긴다고 얘기할 수 없는 스코어인데요. 그렇죠. 예. 중동부 4강전 다운 그런 경기력을 양팀 선수들이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주 NLCS 선수들 길게 차겠죠. 네. 길게 차서 예, 전반전을 예. 지금 오늘 제주 NLCS 이 특히 수비력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킥 같은 부분에서도 아주 정석대로 플레이가 잘 되고 있어요. 예, 아주 그 간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상대 허점을 노리는 공격까지 그렇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좀 해내 연수 중학교 여기서 턴오버 됐어요. 자, 노콘 노콘에서 그렇죠. 네. 노콘이 판정됐습니다. 제주 NLCS의 볼로 예. 스크럼 진행되겠습니다. 자, 두 점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동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수중학교는 그 김태현 선수가 지금 키플레이어인데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잘 하고 있고요. 제주 NLCS에도 9번에 지금 그 김진우 선수죠. 김진우 선수가 예 빨라요. 힘도 있고. 양 팀의 9번 센터백들이 예, 아주 강한고 또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도 그 9번 선수들이 볼을 그 만질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플레이 확률이 많다 보니까 키플레이어인 것 같아요. 지금 또 떨어봤어요. 자, 일단은 부전을 울렸고 마지막 예, 공격입니다. 자, 돌려야 됩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빨리 돌려야 돼요. 연수중학교 본인들이 준비한 플레이를 보여줘야 됩니다. 스피드 좋습니다. 태클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제주. 자, 여기서 턴오버. 자, 여기도 빨리 돌려야 됩니다. 자, 반대로 지금 제주에는 CS가 마지막 좋은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렇죠. 자, 돌파됐어요. 돌파됐습니다. 앞에 한 명이 1대1 상황. 태클 했고요. 태클 정확하게 들어갔고 패스가 좋습니다. 오프로딩 잘했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 턴오버를 기다리는 양팀 선수들인데요. 그렇죠. 이번엔 또 연수중학교의 공입니다. 부저가 울린 이후에 선수들의 집중력이 조금씩 흐트러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더 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양팀들. 자, 지금 인원이 많아요. 네. 인원이 많아요. 자, 지금 트라이한 그 지금 트라이한 빈 공간을 봤습니다. 칸다이 선수. 자, 여기서 패스. 먼지 선수 스피드 좋습니다. 1대 1 상황. 여기서 태클. 그치요. 태클을 피해냅니다. 빠른 스피드 했고요. 태클. 지금 서포트가 조금 부족한 네, 상황. 이루어졌어요. 라크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자, 또 털어봐야 됐어요. 지금 부저 울린 5개, 이후에 다섯 예. 번의 턴오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턴오버가 일어났습니다. 자, 또 자, NLCS도 예. 자, 지금 마지막 공격이라고 저희가 함부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소로로 라크인데 라크 안에 있는 볼을 소로로 만졌다고. 네. 판단을 했고. 예. 자, 이제 아, 차내네요. 오! 지금 마지막에 연수중학교가 이제 예. 공격기를 살려보려고 몸을 던져봤습니다만 예. 라인아웃이 됩니다. 예, 마지막에 지금 이흥민 선수가 이제 네. 라인아웃 되는 공을 정말 몸을 던져서 막아봤는데 잡지를 예. 못하면서 이대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점수 12대 10. 제주 NLCS의 이 수비력이 이번 전반전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아주 그 단단한 수비 벽을 형성해서 그 연수중학교의 그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또 턴오버를 여러 번 시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연수중학교의 추격은 계속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산입니다.
여기는 다시 경산 송화 럭비 구장입니다. 제주 NLCS와 연수중학교의 중등부 4강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후반전을 앞둔 상황, 전반전 때 연수중학교가 풀지 못한 해법을 과연 찾아냈을지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예, 일단은 지금 바람을 툭 쥐고 싸우고 있으니까요. 예. 일단은 그 상대 진영 가서 예, 어떤 기회를 잡는 것이 더 그 효과적인 그 득점 방법일 거로 보고 네. 일단은 그 제주 NLCS는 지금 안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볼을 정상 아 좀 놓쳤어요. 지금 환경적인 상황은 예, 예. 연수중학교를 후반전은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볼을 패스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볼이 자꾸 뒤로 가게 될 거예요. 네. 뒤로 가게 되면 그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 NLCS는 패스하는데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양 팀 모두 전반전 때 패스 미스를 통한 그 턴오버 장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막 다섯 개씩 한 번에 나오고 있죠. 예. 예. 자, 그럼 연수중학교는 좀 어떻게 풀어갈지. 연수중학교. 예. 자, 과연 후반전 첫 번째 득점은 그렇죠. 어떤 팀이 가져가게 될지. 센터 쪽 예, 플레이어 있죠. 러크. 그렇죠. 김태현 선수가 예, 잘 모았고. 아 지금은 놓쳤어요. 자 턴오버 예. 됐고요. 자 센터 쪽 연수중학. 제주 NLCS의 공격입니다. 자, 러크 피켄고 하고요. 그렇죠. 자 안젠 지금 킥으로 바람이 불어서 그렇죠. 힘들거든요. 그렇죠. 뛰어나야 됩니다. 9번에 예 다시 한번 왼쪽으로 그렇죠? 지금 제주 NLCS가 전진을 많이 했습니다. 공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 NLCS. 그래 아 근데 그 마지막에 김현성 선수가 예 볼을 놓쳤어요. 네. 예. 지금 김진우 선수가 아주 볼을 갖고 전진하고 볼을 그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제주 NLCS의 김진우 그리고 연수중학교의 같은 9번 김태현 이 두 선수 간의 맞대결이 아주 재밌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완전 키플레이어죠. 네. 네. 김현선 선수가 조금 더 그 자, 지금 키플레이로 풀어보는 연수중학교 하지만 다시 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제주 NLCS의 지금 3번 보고 있는 유창호 선수죠. 그 스크럼을 고의로 무너뜨렸다라고 지금 심판이 예. 예, 판단을 했어요. 러크 상황 예. 연수중학교 자 던져야 됩니다. 지금 자, 센터 쪽에 네. 아, 지금 4명의 선수를 아, 달고도 파워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하고 지금 저 던져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측면으로 자 예 됐어요. 던져야 돼요. 지금 본인이 직접 돌파하고 있는 연수중학교 이응민이었습니다. 이응민 러크 러크 했고요. 자 그렇죠. 다시 한번 센터 쪽 잘했습니다. 지금은 우측으로 자, 네. 아까 전반전에 예 트라이 했던 예 그렇죠. 다시 한번 우측 측면 돌파 잘했고요. 경기 선수가 예 잘 했는데 아, 아 지금 마지막에 예. 공 간수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김원빈 선수가 상당히 한 10여 미터 이상을 네. 그 끌고 가서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연수중학교가 시간이 2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전과 분명히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그 볼을 보유하고 있는 시간도 많고요. 예. 그리고 계속 상대 진영이 지금 그 계속 있죠. 그렇죠. 바람을 잘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라인아웃을 경쟁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죠. 경쟁해야 됩니다. 그렇죠. 라인아웃 상황 제주 NLCS 자 아 지금은 제주 NLCS 선수들이 지금 그 던지는데 에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가운데로 던져줘야 되는 상황에서 네, 네, 던지는 먼저 들었다 해서 그렇죠. 프리킥을 프리 던져지기 전에 뿌리 던지기 전에 미리 그 리프팅에 대해서 그렇죠. 리프팅을 들었어요. 네. 지금 자 막히겠고요. 네. 다시 한번 러크. 자, 오 피켄구에서 나갔습니다. 잘 돌파했고요. 잘 돌파하고 있는 연습 사이드가 비었어요. 사이드가 비었는데 사이드에 던지면 돼요. 지금 볼이 빠져나오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그렇죠. 자, 됐어요. 우측 치면 던지면 되는데 다시 한번 러크. 또 러크했어요. 자, 볼은 계속 연수중학교가 볼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제주 NLCS도 탄탄하게 네. 여전히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수비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 NLCS에서 수비 잘하고 있는데요. 기다리면 안 돼요. 그 센터 쪽 연수중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앞볼 다시 한번 러크. 자 윙에 던지면 돼요. 지금 인원이 남아요. 던지면 우측으로. 돼요. 클로에 가나요? 다시 한번 인원이 남았는데 예. 여기서 러크. 지금 많이 전진을 했습니다만 그 남은 몇 예. 미터가 유독 그렇죠. 멀어 보이는 연수중학교입니다. 자 볼은 계속 지금 볼을
뺏기지 않고 잘 갖고 있어요. 그렇죠. 센터 쪽에 돌파. 지금 두 선수를 끌고 갔고 하이테크였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자, 어드밴티지입니다. 자, 돌려야 돼요. 어드밴티지 돌려야 돼요.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수 중이죠. 그렇죠. 그렇죠. 던져야 돼요. 지금 줘야 됐어요. 됩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아, 칸다이 선수가 볼을 계속 그래도 갖고 있네요. 다시 한번 러크. 센터 쪽. 자, 어드밴티지 오버했고 10개 이상의 지금 페이지를 예, 소화해내고 있어요. 그렇죠. 주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돌파 연수 중학교. 예. 자, 문익환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러크. 자, 볼 위에 가서 넘어졌다고 볼을 진행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그렇죠. 페널티킥도 어드밴티지 하고 있고요. 센터 쪽 파워가 예. 좋습니다. 야, 이 다시 한번 러크. 카운트 해봐야겠지만 왼쪽 측면으로. 아, 지금 던지면 됐어요. 됐어요. 그 동작 좋았고 무빙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판다이 선수. 예, 지금 한번 세어봐야겠지만 15개 이상의 페이지 프레이가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걸 실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트라이까지 연결하네요. 아, 연수중학교 선수 대단합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연수중학교. 점수는 15-12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칸다이 선수 자기가 트라이하고 컨버전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집중력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해내네요.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렇죠? 이 예. 전반전과 달라진 연수중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반전에는 그 실수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턴오버를 많이 줬는데 지금은 턴오버 안 주고 마지막까지 예, 트라이까지 연결하네요. 전반전에 이 마지막에 이 한다위 선수 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 이 마지막 패스가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거기서 에러가 났었죠. 예. 예. 에러 없이 마지막까지 예. 예. 본인이 한 트라이 본인이 직접 컨버전 킥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컨버전 킥은 모두 실패로 끝났었는데요. 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컨버전 킥을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2-17. 예, 12-17로 예, 5점 앞서가고 있고요. 예. 자, 일단은 연수중학교 후반전 시작이 좋습니다. 예, 그 곽철웅 코치는 그 지금 패턴대로 계속 유지하라고. 그렇죠. 그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고요. 자, 예, 제주 LCS 선수들은 지금 전반전에 사실은 그 상대하고 그 힘싸움에 전혀 밀리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그걸 잘하는 것이 승기를 잡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예. 지금 전반전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수비력을 유지한다면 제주 NCS도 그 수비를 바탕으로 분명히 연수중학교의 길을 또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프로딩하고 하는 그 실력은 연수중학교보다 그 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그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좋은 그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 장점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제주의 아... 킥오프. 바람을 확실히 맞서고 있다는 것이 네.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람을 이용을 잘 해야 되는데 예. 예. 이게 전반전에 연수중학교가 그 바람을 그 안고 싸우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제주 NLCS 선수들도 지금 바람을 좀 안고 싸우잖아요. 그럼 예. 좀 킥이 좀 더 길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거를 좀 감안하지 않고 킥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제주 NLCS 선수들은 자, 상대하고 힘싸움에 유리하니까 네. 자꾸 그 상대에 부닥쳐야 좋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연수중학교 스크럼 상황에서 볼 투입 가져갑니다. 지금도 스크럼 미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피지컬 컨택이 돼야 예, 유리합니다. 아, 예, 됐어요. 패스웍이 좋습니다. 사이드로 가야 됩니다. 사이드로. 그렇죠. 자, 괜찮아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아, 지금은 볼을 그렇죠. 볼을 놓쳤습니다. 예, 심판이 판단했습니다. 원영화 선수인데요. 예. 그 원영화 선수가 그 게임 플레이메이커거든요. 자, 네. 선수입니다. 지금 원영화가 10개 측면에서 그렇죠. 잘 돌파해 줬는데 아, 여기서 그 사실은 지금 그 제주 NLCS 선수 손에 맞았는데 그렇죠. 심판이 잘 보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제주 NLCS의 네, 볼 투입이 되겠습니다. 자, 연수중학교 일단은 측면에서 원영화 선수가 또 돌파해내면서 지금 많은 전진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를 계속 압박하고 있죠. 예. 일단은 그 연수중학교 진영으로 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 NLCS 선수들이요. 지금도 바람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로 제주 NLCS가 지금 바람의 영향을 너무나 강하게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본인들의 기존 플레이만 보여주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럴까요? 예, 자.
핸드링 에러가 있어요. 그렇죠. 바퀴에서 카운터를 이겼어요. 자, 심판이 휘슬을 불었어요. 뭐 그렇죠.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 다시 그 전에 기존에 있던 스크럼 했던 장소로 선수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 또 노컨했다. 자, 그 연수중학교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볼을 던질 때 볼이 손에 닿았다고 지금 판단을 했고요. 다시 그 제주 NLCS 볼 투입권을 주네요. 네. 어드밴티지를 선언했는데 이득을 못 받았, 이득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원점으로 와서 예, 경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제주 NLCS의 볼 투입. 자, 반대로 제주 NLCS 지금은 이제 조금 상대방 진영까지 갈 필요가 있는데 아 여기서 턴오버 간파했어요. 턴오버. 연수중학교. 좀 아깝네요. 자, 마킹이 됐고 지금 선수들이 반대입니다. 반대로 모두, 가야 됩니다. 반대로. 모두 자리 배치를 마쳤습니다. 아 지금 히스를 부리지 않았거든요. 선수들이 계속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락키 지금 럭크 그, 어드밴티지를 선언을 했어요. 자, 네. 가야 됩니다. 그렇죠. 럭크 공격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연수중학교. 자, 그렇죠. 저 던져야 됩니다. 우측으로. 자, 났어요. 찬스가 났어요. 다시 한번 윙 플레이어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예, 칸다위 선수가 칸다위. 볼, 예, 캐리 능력이 좋아요. 그렇죠. 예. 싸우고 있고요. 네. 지금 선수들을 많이 끌어내고 있는 한다위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또 옵사이드예요. 센터 쪽 지금 그 제주 NLCS 선수들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렇죠. 역전당에 마음이 급해져서 지금 자꾸 앞으로 나오고 지금 있거든요. 본인들이 보여줬던 그 라인 싸움 그 탄탄한 수비력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터진 대 반대로 연수중학교 지금 비어 있습니다. 우측 측면입니다. 자, 칸다위 선수가 그리고 그 빈자리 한다위스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예. 자, 이제 그 연수중학교가 이제 자기 패턴대로 지금 그렇죠. 예,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예. 칸다이 선수가 그래서 후반전에만 두 개의 트라이를 성공하네요. 네. 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이 장면들이 모두 연수중학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력이라 할 수 있는데 예. 전반전 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후반전에 한다윗의 활약으로 벌써 2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칸다이 선수가 아, 지금 아주 뭐 정확하게 봤어요. 네. 그리고 들어갔고요. 아주 뭐 멋진 트라이 장면.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상대가 지나간 걸 보고 그렇죠. 와서 과감하게 돌파해서 트라이까지 또 이제 컨버전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수중학교는 지금 현재 그 바람을 잘 이용해서 상대가 자기 진영으로 못 오도록 지금 계속 지역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네. 것이 지금 이 리더할 가는 좋은 그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제주 NLCS 선수들 지금 바람 부니까 짧게 공격해서 네. 넘어와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주 NLCS가 바람도 맞서고 있는데 후반전 득점도 내어주면서 좀 분위기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컨버전까지 성공해서 네. 후반전에만 칸다이 선수가 14점을 득점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자 12점 차입니다. 12점 차 큰 점 차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제주 NLCS 선수도 트라이 하나 하면 충분히 금방 쫓아갈 수 있습니다. 역전 트라이 두 개면 역전도 가능하거든요. 트라이 하나가 주는 이 분위기 압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후반에 상극되는 두 번의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트라이 하나 하면 경기 흐름만 바꾸면 금방 그렇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반대로 연수중학교 지금 전반전에 했던 두 번의 컨버전 킥을 모두 실패했던 한다윗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니까 분위기를 타서 컨버전 킥도 모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주 LCS 좀 길게 차면 바람의 영향을 해서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킥오프 바람을 신경 써야 야, 됩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라인을 넘어가면서 예. 성공. 자, 그렇죠. 제가 경쟁해야 됩니다. 볼을 가지고 있는 제주 NLCS 그렇죠. 돌파 좋습니다. 돌파 좋은데 야.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라인을 벗어났는데 자 심판은 예. 큰 이득을 얻지 못해서 다시 공격 기회를 그 제주 NLCS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그 연수중학교 3번 그 강경국 선수가 볼을 놓쳤거든요. 네. 그걸 스크럼을 그로 인해서 스크럼을 명하고 있고 그 제주 NLCS 선수 자 지금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제주 NLCS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지금 그렇죠. 바람일 때 볼을 길게 던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후반전 들어와서 처음으로 상대 진영에서 가져가는 스크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짧게 와야 돼. 아, 또 패스 미스 나왔어. 자, 짧게 가야 됩니다. 가져가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가야, 지금처럼 짧게 가야 됩니다.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아, 패스가 자. 조금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 NLCS. 저 패스에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지금은 바람 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다시 한 블럭. 자, 볼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죠. 센터 쪽. 그렇죠. 지금처럼 싸워야 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 바람을 맞서기 때문에 짧은 패스 이 작전이 지금 주요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예,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또 짧게 해야 됩니다. 자, 우측으로 제주 돌파했어요. 예, 4번에 예. 돌파 성공. 다시 한번 럭크. 예, 돌파했고요. 예. 나쁘잖아요. 자, 나쁘잖아요. 그 동작 이후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 마지막 4번에 김경욱 선수. 그리고 마지막 트라이까지 했어요. 예, 김현진 선수네요. 4번에 김현선 선수. 김현선. 아, 맞죠? 지금은 최성빈 선수로 최성빈. 확인이 됩니다. 최성빈의 트라이 성공. 최성빈 선수인가요? 예, 지금 트라이를 어떤 선수가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는 아 6번에 24-17. 아 6번에 스크럼 앞 부분은 최성빈 선수가 트라이네요. 네. 예. 지금처럼 예. 자, 최성빈이 마지막 트라이 성공. 맞네요. 예. 최성빈 선수가 킥각하지 않 지금처럼 그 짧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예. 그 멀리 가는 거는 그 좋은 패스가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지금은 중학교 선수들의 그 기술 수준이 그렇죠. 높지 않거든요. 자, 점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컨버전 킥도 중요합니다. 방금 전 트라이를 성공시켰던 최성빈이 준비합니다. 자, 이거가 넘어가면 예, 그 한 번 트라이로 또 전세가 일정됐어요. 그렇죠. 네. 지금 최성빈은 전반전에 두 번의 컨버전 킥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바람을 맞섰던 컨버전 킥 안 넘어갔어요. 아쉽네요. 좀 아쉽네요. 네. 어쨌든 자. 따라가고 있죠. 자, 재밌으면 7점 차입니다 이제. 예. 자, 제주 NCS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트라이를 성공시켰습니다. 예, 딱 한 번 넘어와서 트라이까지 성공했다는 것은 상당한 집중력을 갖고 있다. 그렇죠. 꼭 보여주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자,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두 번의 트라이를 모두 연수중학교에게 내어주면서 제주 NCS가 상대 진영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번의 찬스를 만들어내고 성공시켰던 제주 NCS요. 자, 연수중학교는 8번에 예, 김민태 선수가 나가고 예, 15번에 변세훈 선수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럭크. 자, 반격이 시작되는데 자, 연수중학교는 어떻게 막을까요? 자, 짧게 갔죠? 지금은 빈틈이 보입니다. 자, 지금도 짧게 갔죠? 태클. 예. 많은 선수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서포트가 좀 필요한데요. 제주 NCS. 자, 볼을 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 판단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바람 부니까 그 이곳에 터치 내야죠. 네. 길게 터치 내고 시간도 보내고 자, 트라이 하나 더 하면 이제 완전 그 이길 수 있는 승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점수 차가 크지 않은 이번 경기입니다. 자, 제주 NCS 선수 조금 아깝죠. 네. 아, 지금 조금만 서포트하는 선수들이 빨리 붙었으면 그렇죠. 좀 그 득점 찬스를 가질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오늘 제주 NCS가 러크 상황에 서포트 선수들이 빨리 붙어줬었는데 방금 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약간 체력적으로 조금 좀 떨어졌어요. 네. 지금. 근데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주 NCS 선수들은 라인업 잘 잡았고요. 제주 NCS 선수들은 지금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에게 붙어야 됩니다. 바람을 활용해서 오히려 긴 패스로 가져가면은 연수중학교. 아, 턴오버 됐어요. 턴오버. 네. 위험한 장소에서 턴오버가 됩니다. 자, 공격 가지고 있는 제주. 하고 자, 넘겨주고 예, 자 이제 던져야 됩니다. 선수들이 지금 뒤쪽에 많이 서포트가 들어왔습니다. 넘어지면서 럭크. 럭크 했고요. 자, 짧게 이어가고 있는 제주입니다. 우측 측면에서 절주하고 있고요. 그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명이 턴오버 됐어요. 또 턴오버. 아, 여기서 턴오버. 연수중학교의 볼입니다. 자, 락킹 됐고요. 빨리 차내야 됩니다. 그렇죠. 연수중학교 볼이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아, 지금 도와주는 선수가 조금 부족한 연수중학교. 하지만 럭크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차내야 되는데 그걸 왜 저기서 지금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좀 바람도 부는데. 지금 킥보다는 오히려 돌파로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연수중학교입니다. 자, 빨리 차내면 돼요. 차내면 돼요. 지금 어드밴티지가 돌리겠죠? 어드밴티지 그렇죠. 상황에서 왼쪽 측면 돌파 장면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그 교체에 들어간 아 자, 지금 턴오버. 턴오버 했는데 그 전에 그렇죠. 페널티킥이 있었어요. 전에 예
볼 위에 넘어졌다라고 그렇죠. 심판이 판단을 했고 이미 어드밴티지 준 상황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전에 이미 어드밴티지가 주어져 있던 상황 이렇게 턴오버가 됐을 때 오! 또 돌리네요! 제 연수중학교가 가져갑니다. 자, 컨택했고요. 네. 자, 킥보다는 공간을 열어보고 있는 연수중학교입니다. 자, 나와야 됩니다. 자, 자 지금 눌러야 돼요. 네네. 센터 쪽 후방으로 확실히 측면으로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연수중학교입니다. 자, 칸다이 선수가 아주 잘해요. 아, 좋습니다. 칸다이 분위기 좋습니다. 컨디션도 좋습니다. 그렇죠. 자, 해냈고요. 자, 다시 한번 러크. 또 길게 나와야 돼요. 어, 이거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쪽. 빨리 돌려 나오면 그렇죠. 돼요. 왼쪽 측면에 지금 수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연수중학교입니다. 아, 뒤로 떨어졌다 판단했고. 자, 볼 놔야 됩니다. 러크. 러크 정상적으로 아무도 이루어집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라카 아닙니다. 그냥 테크논이고. 네. 네. 지금 옵사이드 라인이 없어요. 지금 상관없고 그냥 가야 됩니다. 네. 센터 쪽. 지금도 태클 언니고. 예. 우측으로. 지금 경기장에 갑자기 흐린 날씨가 개이면서 햇살이 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또 지금 그 특유의 그 페이지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연수중학교 지금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던지면 돼요. 그렇죠. 던지면 돼요. 수억이 잘 올라갑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왼쪽 측면 연수중학교. 자, 태클 잘했고요. 제주 NLCS 자 터너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가고 있고요.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연수중학교.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아, 센터 쪽. 하지만 조금씩 전진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연수중학교예요. 자, 예, 라크 됐고요. 아, 패스 하프 선 보고 있는 지금 우측 측면입니다. 골판 성공합니다. 지금 우측 측면 스피드 경제 터졌어요. 예, 지금 돌아냅니다. 그리고 트라이 라인 안쪽에서 김원빈 선수 트라이 성공. 연수중학교 마지막까지 예 집중이 잃지 않고 트라이까지 만들어내네요. 자, 김원빈의 트라이 성공. 전반전 하나 후반전 하나 지금 그 또 10개 이상의 페이지 플레이가 나와서 네. 그 트라이까지 만들어내는 연수중학교입니다. 방금 사실 이 장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확히 2분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예. 본인들 진영에 있던 연수중학교였는데 킥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본인들 돌파로서 이 트라이까지 성공시킵니다. 자, 보시죠. 자, 먼저 와서 좋고요. 지금 김민재 선수 네. 예. 김태현 선수죠. 김태현 선수가 예, 주고 마지막에 예. 트라이까지. 김원빈의 스피드가 다시 한번 예. 빛을 발하면서 점수는 29대 17. 찬스가 나니까 뭐 정확하게 가서 그렇죠.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는 김태현, 아 김원빈 선수. 컨버전 킥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컨버전 킥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아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연수중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트라이 함으로써 이제 승부는 거의 뭐 결정됐다고 봐도 네. 반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다윗의 컨버전 킥 안 넘어갔네요. 네. 안 넘어갔어도 예. 지금 12점 차로 예, 벌어졌고요. 예. 연수중학교가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라커룸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반전에는 그 에러가 상당히 많았는데 후반전에 지금 보시면 그 20개, 뭐 10개 이상의 그 뭐 그 페이지 플레이가 그 트라이까지 연결되는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반대로 제주 NLCS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은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어려움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선수 교체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제주 NLCS에서는 15번의 김진욱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예, 3번 선수가 나가고 네. 3번 유창호 선수가 나가고 그리고 18번의 강민준 선수도 투입되어 있는 제주 NLCS. 자, 마지막까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제주 NLCS가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5번 선수가 나가고 13번 선수가 들어가네요. 네, 조주성이 나가고 황걸이 들어가고 있는 연수중학교입니다. 킥오프 제주 지금은 자, 라인을 넘지 못했습니다. 10m를 넘지 못했죠. 네. 네. 바람의 영향을 확실히 후반전에 크게 받고 있는 제주 NLCS예요. 그렇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을 예,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네. 바람이 경기 양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
또 경산 경기장에 가끔 이렇게 충계리그 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 경산에서 경기를 하려면 일단은 무조건 바람을 전반전에 등지고 하는 것이 그렇죠. 유리합니다. 이게 또 바람이 지금 그 운동장 좀 그 보시면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데 네. 이게 또 그 반대쪽으로 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갑작스러운 돌풍처럼 바람의 방향이 또 바뀔 때가 있는데 이 경산 경기장만의 또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측으로 연수중학교 계속해서 자, 공격권 경기. 가지고 야,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분위기를 타고 있는 연수중학교 이응민입니다. 여유가 러크. 생겼어요. 여유가 그렇죠. 생겨서. 예. 센터 쪽. 다시 한번 러크. 자, 제주 NLCS의 라인 자체가 전반전보다는 조금 이 헐거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잡았죠. 네, 연수중학교 움직임 좋습니다. 네. 우측 측면 김원빈입니다. 김원빈. 예, 계속 돌파하고. 러크 아. 이제 마지막 부저가 울렸고. 자, 이제 마지막까지 시선을 갈 겁니다. 네. 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상 승패는 갈렸습니다만 제주 네. NLCS 좋은 예. 모습 마지막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성원 선수가 턴오버 했고요. 네. 자, 라크 밀고. 럭크 럭크 됐고요. 네. 지금 단 하나의 이 원플레이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제주 NLCS. 그렇습니다. 센터 쪽 사실은 예 제주 NLCS 선수는 지금 이 프레스 상당히 잘하는 그렇죠. 팀이거든요. 이걸 네. 계속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았어요. 그 기회를 후반전 때 조금 흔들렸던 모습이 유독 아쉽게 느껴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 지금 제주 NLCS 선수들이 후반전에 두 번째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올라왔을 때 트라이를 성공시켰었습니다. 그렇죠. 그 거꾸로 얘기하면 그 연수중학교 선수들이 효과적으로 예, 공격을 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골을 갖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겠죠. 자, 경기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2017 충계 럭비 리그전 중등부 4강 두 번째 경기는 연수중학교가 제주 NLCS를 상대로 29-17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써 중등부 결승전은 이제 4대 부중과 그리고 연수중학교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대 부중과 연수중학교 예선전에서 4대 부중이 26-10으로 이겼거든요. 네. 자, 이제 그 연수중학교는 어떻게 반격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등부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경기는 충계 럭비 리그전 최고의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경기가 올해 첫 시즌 시작과 함께 맞대결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관중들이 그 경기를 또 위해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기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 중등부 선수들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그런 미끄럼을 볼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였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산 송화 럭비구장입니다. 본부서 앞으로 바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